궁금한 거 못 참는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4탄 팬더 트윈 리버브의 마지막 시간으로 네. 할로우 바디와 슈퍼 스트렛을 연결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깁슨의 ES-335와 슈퍼 스트렛을 사용하여 크랭크업 되기 전에 클린 사운드 그리고 저희가 리버브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려드리고 시계즈와 연결한 사운드를 또 들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그리고 크랭크업 된 상태의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네. 함께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. 이어나갈 예정이고요. 스트랫, 텔레, 레스폴, SG, 할로우 바디, 슈퍼 스트랫 등 다양한 기타 사운드를 한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시연 영상을 따로 모아서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요.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.
네,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이 저희가 이 앰프 라이브러리 이 트윈 리버브 편을 준비하기 이전에 사장님께서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봤어요. 봤는데 저희는 옥스를 가지고 그래도 귀가 안 아프고 적정한 사운드를 숨을 받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어떤 영상이 있냐면 해외 영상 중에 올려요. 볼륨을 10까지 올린 상태에서 한 명이 그냥 치고 한 명이 옆에서 막 표정이 막 죽으려고 그래. 아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 하는 표정이 그대로 담긴 영상. 물론 이제 녹음을 받은 후에 받을 때 이제 인풋 게인 자체를 낮춰서 이 영상을 봤을 때 듣는 사람들은 그냥 크랭크업된 질감을 느낄 수 있게 잘 촬영을 해놨어요. 근데 현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전쟁터였죠. 진짜로 이 뭐랄까 이 온몸이 짜릿짜릿해질 정도로 아마 귀 나갔을 거예요. 그쵸? 그 사람은 진짜.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 에릭 클랩튼이 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. 자기 항상 이 크랭크업된 앰프를 여러 대 쌓아놓고 공연을 항상 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. 왜냐하면 이 귀에 치명적이잖아요. 이 예전에는 지금이야 마이크 대고 PA로 뽑고 플레인지 스피커 써가지고 관객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운드를 전달을 해주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어떻게 됐냐면 스택들 쌓아놓고 볼륨들 다 링크 걸어가지고 볼륨을 다 높여놓고 생 앰프 사운드로 그냥 방방방방방방 그러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관객들이야 괜찮겠지만 바로 앞에는 연주자들은 그냥 고막을 그냥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시대도 많이 변했고 쉽게 저희가 이 크랭크업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게 된 점은 참 즐거운 일이 아닌가. 그렇습니다.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 저희가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이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하게 됐고 이 크랭크업 사운드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잘 어울리는 앰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이렇게 볼륨을 높여서 쓸 앰프는 아니다 하는 앰프도 있었죠. 그렇죠. 있었는데 이 트윈 리버브만큼은 일반적인 볼륨에서 사용하는 사운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꼭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제작한 그렇습니다. 컨텐츠입니다. 이 풀크랭크업 사운드에 이 저희가 사랑하는 정말 멋진 공간계를 걸었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 연주가 나올까. 뭐 예를 들면 그냥 오픈 코드 긁었을 때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냥 리프 같은 거 쳐도 좋을 것 같고 라인 같은 것도 이제 멋지게 정리해서 녹음을 한다면 얼마나 그 청아하고 막 하여튼 그 이게 연주를 해보시면 더 느껴집니다. 정말 멋진 사운드인 것 같아요. 너무 훌륭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장님을 졸라서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이 아니라 이 유고 트윈 리버브 특집으로 해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기타 뭐 예를 들면 주젠버그라든지 다른 기타들과 함께 그레치라든지 또 한번 이렇게 물려서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접근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. 생각이 들었던 시간입니다.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. 네 그렇습니다. 너무 사운드가 멋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계속 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